자, 여러분 교재 105쪽이 되겠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인데, 자, 이제 금융이론에서 우리가 주택 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이게 고려를 좀 해야 되겠고, 대출을 받으면은 원금 이자를 우리 갚아나가는 방식이 또 중요하죠. 자, 먼저 거기 보시면은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이 이자율이 어떻게 돼?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게 바로 고정금리 대출이죠. 자, 우리나라는요, 이 고정금리 대출의 대표적인 게 이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어떻게 돼요? 금리가 고정된 것은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HF라고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보급 자리론이 대표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이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자, 그러면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금리가 고정됐는데, 지금 시험 문제 우선 여러분 나오는 지문 중에 이 시장 이자율인데, 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이 대출 이자율, 자, 이 대출 이자율을 뭐라고 하냐 하면요, 우리가 대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 또는 저당 이자율,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해요. 뭐 계약상의 이자율인데, 이 대출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다. 3%인데 여기 시장 이자율이 뭐 4%다. 이렇게 높아지면요, 우리가 시장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시장에 보시면은 이 차입자는 누구죠? 차입자는 주택 수요자가 차입자고, 이 대출자는 누구냐면은 금융기관을 얘기해요. 대출자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돼? 차입자는 낮은 대출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어떻게 돼? 이익을 우리가 얻겠지만은 대출자는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돼서 손해를 봅니다. 그럼 이 손해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여러분 시장 이자율을 계속 오르면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가 점점 누적이 돼서 우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 손익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시장 이자율이 이번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 시험 문제 요 부등호 있죠? 요 부등호에서 정답을 두 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우리 대출자는 이익을 얻는데 차입자는 높은 대출금리로 갚으니까 손해를 봐요. 이때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자, 이 금리 우리가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우리가 차입자가 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이자율 상황에 따라 금리 변동 위험이 대출자가 안을 수도 있고 차입자가 안을 수도 있는데, 자, 항상 우리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경우를 잘 공부해야 돼요. 이 경우에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는데, 이 조기 상환을 할 때는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걸 뭐죠? 금리로 융자를 다시 받아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파이낸싱. 이때 리는요, 다시 제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융자를 받는다. 다시 융자를 받는 요것을 여러분 요즘 뉴스에나 이런 데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대환 대출이란 말이에요. 대환 대출. 대환 대출을 통해서 뭐를 하죠? 조기 상환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 자,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요,
높은 이자를 받게 돼 기회를 상실해요. 그래서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은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되기 때문에 대출자는 이 위험을 뭐 해줘야 돼? 낮추기 위해서. 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도 상환을 하면요. 우리 벌칙을 부과해야 돼. 중도 상환에 따르는 수수료를 우리는 부과함으로써 조기 상환 위험을 뭐 해줘야 된다? 낮춰야 된다. 요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보면 요 밑에 있죠? 요 지문을 좀 자주 출제를 하니까 좀 주의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05페이지 맨 밑에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등호 있죠? 부등호 좀 조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106페이지 오시면은 변동금리 대출이죠.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얼마? 91%를 우리가 담당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죠. 자, 변동금리 대출에서의 대출금리는? 자, 대출금리는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인데, 이 대출금리는 뭐에서? 이 기준 금리에서 뭐를 대주죠? 가산 금리를 대준 거다. 자, 이때 이 기준 금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기준 금리에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CD라고 하죠.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 91일입니다. 3개월이 되게 이자율 조정 주기. 또 2012년 말, 2012년 말에 도입이 돼. 뭐가 있냐면 코픽스라고 하는데 코픽스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우리나라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이 가중치로 평균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코픽스라고 해요. 줄여서 약어로 코픽스인데 요거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6개월에서 우리가 1년인데 보통 뭔다 우리는 요즘 은행에 보면 6개월 요게 조정 금리가 고시가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때 기준금리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대출금리야 요거 뭐가 되죠? 대출금리야 요거 지표가 되는 거. 이 지표가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고 가산금리는 대출 받을 때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출 중간에는 변하지 않는다. 이 대출 중간에는 이 변화 를 하지 않는다. 변동이라고 할까요? 변동하지 않고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것은 뭐가 변동? 기준금리가 변동. 그래서 이 CD 금리와 코픽스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대출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픽스 기준 CD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산금리는 뭐에 영향 받죠? 이 차입자의 신용도, 연체 실적이라든지 거래 실적, 이 차입자에서의 이 신용도와 관련 있는 게 가산금리고요. 이것을 우리는 위험 가중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은 이렇게 우리가 구성됐는데, 자, 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용어는요. 우선 이자율, 우리가 조정 주기. 자, 우선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여기는 3개월, 밑에는 6개월 평균.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어떻게 되냐?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우리는 차입자와 대출자, 자, 요 관계에서 이제 시험 지문에 또 많이 나오는데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채권자인 대출금융기관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대출금리를 올려요. 대출 변동금리니까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뭐를 대출자는 이 차입자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 떠넘겨버려. 떠넘기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우리 불리하다. 차입자는 불리하고 반대로 대출자는 유리하다. 대출자는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차입자는 우리가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다. 요 지문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이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 부담을 합니다.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점. 자, 대출 우리가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이 변동 금리 대출이 뭐보다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아요.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낮은 이유.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이 낮다. 요 두 지문 좀 주의해 두시면서 시험에 우리 만약에 금리 나오면 여기죠. 여기서 이제 출제하는데 보통 정답은 어디서 많이 물어요? 정답 지문은 여기서 많이 물어. 특히 요 부등호에서 좀 주의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올해 여기서 출제를 하는데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이론 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저당 상환 방법을 보면요. 크게 어떻게 돼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원금 균등이 나오죠. 자, 여러분 대출 원금을 뭐 한다? 대출 원금을 우리는 균등하게 예, 상환을 하는 방식. 자, 여러분 백화점에서 10개월 할부로 물건을 사면요, 이 매월 갚는 원금 이자가 바로 요 방식이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대출 기간. 자, 대출금은 우리가 1억 원이다. 대출금은 1억 원인데, 이 대출 기간, 만기죠. 10년으로 보고,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우리 연, 이자율, 고정, 금리로서 연 이자율 5%로 보고,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보면, 계산할 때 보면 두 가지가요.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면 매년 상환 조건이냐, 아니면은 매월 상환 조건이냐, 뭐 두 가지인데, 그래서 그거 문제를 보면서 매년 원금,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은 뭐를, 대출받은 금액을 대출금 1억 원이에요. 대출금 1억 원을 뭘로 나눠줬다? 대출 기간으로 나눴어요. 자, 대출금 1억 원을 대출 기간 몇 년? 10년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첫 번째 1회차에는 얼마? 1천만 원이 나오겠죠. 1천만 원. 자, 이렇게 계속 가면 마지막 10회차에도 얼마?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기간, 뭐 여러분 2회차에도 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이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보시면은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뭐가 되죠? 똑같으니까 얼마? 1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만기까지. 그래서 뭐죠? 수평선이 됩니다. 자, 원금 상환 곡선은 뭐가 돼요? 수평선. 자, 이자를 구할 때는 이자는 매 기간 말 융자 잔고가 바로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자, 매 기간말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자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융자 잔고가 얼마다? 융자 잔고. 우리 처음에 돈을 못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는 1억 원에 이자율 5%를 했더니 얼마죠? 500만 원. 그럼 원금과 이자를 더해준, 원금과 이자를 더해준 우리 원금 플러스 이자는 얼마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은 처음에 얼마죠? 1,500이에요. 자, 그럼 1,000만 원 갚으면은, 자, 1,000만 원 갚으면 두 번째 미상환된 원금은 9,000만 원입니다. 네, 9,000만 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미상환된 원금 9,000만 원이 몇 프로? 5% 해주니까 얼마? 450만 원이자. 그럼 요걸 했더니 1,45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정 금액 1,000만 원이 상환하니까 융자 잔고도 일정 금액 1,000만 원씩 줄어들어요. 처음에 1억, 9천, 그 다음에 8천, 7천. 그럼 이자도 일정 금액 줄어들어요. 500, 450, 400, 350, 50만 원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요.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일정 금액 줄어드니까 원리금도 일정 금액 50만 원씩 줄어들어요. 1,500, 1,450, 1,400, 1,350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이자는 처음에 얼마 나와요? 처음에 500, 그 다음에 450, 400. 일정 금액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우하향, 일정 금액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이 직선의 형태를 이렇게 띄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요 그림을 이해하면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이 원리금 상환액인데 문제는 처음에 이런 형태로 가요. 처음에 얼마죠? 1,500. 1,450, 1,400, 1,350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우하향하는 뭐죠? 직선. 이게 바로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여기 미 상환된 원금, 미 상환된 원금을 뭐라고 하죠? 융자 잔고 또는 대출 잔액인데, 자, 여기 대출 받은 금액이다. 이 대출받은 금액 선이죠. 자, 처음에 얼마? 처음에 1억. 그 다음에 1,000만 원 갚았으면 9천. 그러면 8천. 1,000만 원씩 점점 줄어드니까 또 우하향하는 직선. 만기 되면 전액 상환하니까 제로. 요거 우하향하는 직선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림이,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을 우선 여러분 유도를 할 줄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원리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제,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을 뭐라고 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자,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돼요?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갑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 원리금을 균등하게 뭐 한다? 예, 상환을 하는 방식이다. 예? 자,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을 CPM이다. CPM.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원리금 균등을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 앞에서, 예? 투자론에서 이렇게 배우셨죠? 이자는 우하향하는 곡선, 원금은 우상향하는 곡선. 요걸 여러분이 그림을 이미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1회차 초기에 이 원금이 상당히 가장 낮거든요. 원금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금이 처음에 여기 대출받은 거에서 원금을 약간 갚으니까 미상환된 원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와요. 이런 형태의 우하향, 이게 바로 우리는 CPM이 돼요. 이것을 회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쫙 회전했다. 이건 원금이니까 미상환된 원금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 관련해서 이 그림을 이미 배웠으니까 투자론에서 이 그림을 한번 잘 유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우리 상당히 여러 많이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고, 자, 원리금 체증식은 처음에는 적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점점 이렇게 뭔다? 이 증가시켜가는 이 방식을 GPM.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 분합을 낮게, 기간이 경과할수록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점점 높게 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GPM은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낮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요게 GPM.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미상환된 원금이 증가하다가 뭐 한다? 감소한다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 있죠? 네, 그림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GPM은, GPM은 초기에, 예?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을 상당히 낮게 보잖아요. 이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받은 금액에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못 미치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대출금액, 이 차액. 이 차액 얼마? 여기 100만원, 여기 10만원이면 90만원 차액을 여기 더해버려. 대출받은 금액에 더해주면요, 처음에 미상환된 원금이 오히려 이렇게 미상환된 원금 오히려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형상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우리는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다. 그래서 부의 상환이 이렇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 GPM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배운 거 있죠. 지금 여러분 작년 29회와 31회 계산 문제를 출제를 여기서 했거든요. 그럼 계산 문제를 우리 배울 때 우리 이미 투자론에서 배운 거,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줬다? 저당 상수를 곱해줬다. 이것은 똑같아요. 언제까지? 만기까지. 만기까지 이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뒤에 이걸 잘 봐야겠지. 뭐를 처음에 뭐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자를 구해야 돼. 이자는 항상 융자잔고, 매 기간마다의 융자잔고의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자를 구할 수 있고, 그 원금은 여기 원리금 상환액 위에서 구한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주면? 이자를 빼주면 원금.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이용한 계산 문제가 29회, 31회 출제했고, 원금 균등은 우리가 26회, 28회 시험의 계산 문제. 그래서 올해도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이론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잘 보는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이론 나올 때 단골로 출제는 이론이 있어요. 단골로 바로 여기서 출제를 해. 단골. 뭐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거 뭐죠? 원금 균등.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가장 낮은 건 GPM. 또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CAM.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GPM. 원리금이 똑같은 건 원리금 균등. 그림 보면서.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자,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상환했을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거 요거죠?
요거 한 5번 출제해서 한 4번은 정답 물은 것 같아요. 예? 미상환된 원금이 중도상환세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가장 높은 것은 GPA. 뭐 그림 보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예, 시험 문제는요, 요 그림을 이용하면 말을 이해, 지문을 요 그림 보면서 OX를 잘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미상환된 원금인데 요거 요 보면요,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적은 건 뭐예요? 만기까지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중간이 원리금 균등, 가장 많은 건 뭐죠? GPA. 융자 잔고가 많으면 이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자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융자 잔고의 이자율을 곱한 게, 여러분 융자 잔고의 이자를 곱한 게 이자인데 융자 잔고가 가장 많은 게 뭐죠? GPM이니까 GPM 이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만기까지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가장 많은 건 GPM. 그 다음에 뭐죠? CPM. 가장 적은 건 CAM. 요 순서예요. 만기까지.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가장 적은 거. 자, 그리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뭐죠? 요 얘기죠. 만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자만. 이자가 수평선이야. 왜? 융자 잔고가 똑같거든요. 돈 안 갚으니까. 그래서 만기까지 이자가 이렇게 수평선이 된 때를 우리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즉 만기에 가서 대출받은 금액은 전액 상환하고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우선 여기서 올해 반드시 출제하니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109페이지로 가서 저당의 유동화가 나오죠. 자, 위에 보시면 저당권, 이 주택 저당 채권인데 이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에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조 볼까요? 이 구조에서 1차 저당시장의 개념, 2차 저당시장의 개념을 우선 출제를 많이 한다는 내용이죠. 자,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자는 차입자.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뭐를 설정하죠? 주택 저당 채권.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고정금리 대출인 뭐를 받는다? 보금 자리론을 대출받았어요. 자, 이때 이 대출자인 뭐죠? 금융기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일 수도 있는데 이때 여기 1차 저당 대출 기간이라고 해. 1차 저당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택 구입을 하는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1차 저당 시장. 이 개념을 우선 출제를 많이 하죠.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자금을 뭐 해주는 시장이다? 대출해주는 시장이다.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대출해주는 시장의 1차 저당 시장. 자,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요 시장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99년도까지.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은 돈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해주게 되면요, 또 돈이 대출해 주는 돈, 현금이 부족해. 현금 부족해주면 여러분 돈 찾고자 하는데 돈을 못 줘요. 그럼 은행 부도지. 그러면 부도가 나면은 은행 망하는 거니까
돈을 현금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다 보니까 이 현금 뭐가 부족해진다? 유동성이 부족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요 주택 저당 채권을 요 주택 저당 채권 이 자산을 금융기관 입장에서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했는데 이 현금화가 하기 어렵다. 이걸 전문 용어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 요거 대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금융기관의 이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가 어려운 위험을 우리는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그래서 이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이 유동성 위험이 점점 높아져요.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 문제점을 해결하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2차 저당 시장이에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게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걸 아까 매각하지 못해서 발생하니까 매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뭘로 본다? 아까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에 유동하다. 이걸 매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만 매각을 못하니까 묶어서 뭐 5천억, 뭐 1조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에서의 뭐를? 집합물. 요것을 가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저당풀 또는 모기지풀이라고 하죠. 저당풀. 모기지라는 단어. 요걸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자, 모기지. 예? 풀, 모기지 풀을 저당 풀로 번역한 거예요. 가끔 문제 풀다 모기지 풀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이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이에요. 예? 이 집합물을 뭐 한다? 우리는 매각을 하지.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돈. 예, 자금, 현금. 자금이 이제 들어와요. 누구한테 매각을 하느냐? 매각은 이제 여러분의 한국 주택금융공사. 예,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국가가 보증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국가가 보증하는데, 뭐를 요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어떤 목적?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다? 실체회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금융기관의 1차라면 여기는 뭐죠? 2차 대출기관이다. 자, 2차 대출기관인데 그러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이 매각한 주택저당채권을 보유도 하다가 또 공급하는 자금이 부족하면은 또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팔아야 돼. 또 뭐를? 이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 증권을 뭐라고 하죠? MBS. 이것을 주택 저당 증권. 자, 한국 주택 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데, 즉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해요. 이것을 뭐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발행을 해서 뭐한다? 투자자에게 뭐한다? 매각을 하겠지. 매각하면 또 뭐가 들어오죠? 이렇게 자금이 또 들어오죠. 자, 이 투자자로부터 여러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는 2차 저당 시장. 자, 2차 저당 시장을 주택 자금을 뭐 하냐? 요거는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여기는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요. 1차 저당 시장의 개념, 2차 저당 시장의 개념을 많이 내요. 개념 잘 알아두시고. 자, 2차 저당 시장이 들어오면 어떤 형상이 벌어져요? 우선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돼요.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성 우회하면 뭐한다? 감소하고 국제결제은행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요. 예? 자, 그리고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주택 수유자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주거 어떻게 주택 구입이 이전보다 더 쉬워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 이런 흐름을 여러분 좀 보는데 여기서 개념 같은 거 이제 묻는데, 자, 그러면 이 저당의 유동화죠?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뭐죠? 2차 저당 시장. 그럼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저당 시장과 주택 수요자는 직접 관계가 있지만은 2차 저당 시장과는 주택 수요자는 그림에 보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아무런 직접적 관계 없다. 자, 시험 문제 다시 한번.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개념 중요하고요. 어떻게 돼요?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무슨 시장?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MBS를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가 보증했습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확인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110페이지에 거기에 3번 중간에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가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중간에 3번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는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이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보다 커야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매각을 하지. 아, 그래요. 여기 요 금리 차이만큼 이득을 얻는 건데.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자기가 투자를 하면 최소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충족돼야 될 요구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높아요. 투자를 할 거 아니야, MBS에. 자기가 최소한 나 2% 요구하는데 여기 3% 주겠다? 그럼 투자해야지. 그럼 4% 주겠다? 그럼 돈 투자해야지. 뭐.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 그렇게 해야 저당의 유동화가 원활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에 주택저당증권 발행 효과인데 이것은 우리 30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요 뭐 올해는 뭐 출제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요, 요 아까 1차, 2차 저당시장 개념 잘 이해를 해 주시면서 올해는 이 정답 같은 거 이제 물을 때 올해는 111페이지가 중요한데 이 MBS 종류가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이요, 최근에 한 4년 출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MBS의 종류가 올해 상당히 중요하다. 올해 시험에. 자, 그 내용 우선 보시고, 자,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111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